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는 경우년 무인월 갑오 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요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사주는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2020년 2월 11일에 태어나는 그런 사주 명식을 같이 보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똑같은 사주는 아니지만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갑목, 그다음에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를 보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 일간과 월령을 비교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추었느냐를 보고 나머지 여섯 글자의 배합을 보는 것이 바로 사주를 감명하는 기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갑목은 양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음양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목, 그래서 양목이 된 것이고, 갑목은 대립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립목이라고 하는 건 쉽게 뭐라 말하면 뭐큰 나무에 큰 나무, 우리 산에 가게 되면은 뭐 낙낙장송이라든가 아니면 전나무라든가 편백나무 같은 것, 내지는 오동나무, 박달나무,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는 큰 나무고 단단하고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베어다가 집을 지을 때 버팀목이라든가 대들보라든가 이런 걸로 썼다라고 하죠. 그래서 갑목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동양지목으로 쓰는 그러한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갑목을 동양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성목이 됐을 때 동양지목이라고 동양지목으로 쓰는 것이고요. 이 성목이라고 하는 뜻은 쉬운 말로 다 자란 나무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을 사목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무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죽은 나무는 나무도 썩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잘못돼서 썩은 나무 가지고 동양지목으로 쓰게 되면 집 무너지죠. 이거를 사목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올바른 표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성목, 다 자란 나무. 다 자란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죠. 살아있는 나무를 갖다가 바닷물 같은 데다 이렇게 좀 담가 놓게 되면 뒤틀림 현상 같은 것이 일어나죠. 그걸 갖다가 다시 또 건조시켜서 잘랐다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쓸수 있는 것이죠. 뭐 죽은 나무, 썩은 나무 가지고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양지목으로 쓸수 있는 것은 성목, 즉다 자란 나무, 어느 정도 높이도 수십 미터 정도 되고 굵기도 일정 굵기가 되어야지만 버팀목으로 쓸수 있는 큰 제목이 될수 있는 것인데, 작은 나무 베어봤자 화목, 즉 땔감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목이 됐을 때 쓰는 것이고, 생목일 때는 생목, 자라나는 나무일 때는 이때는 동양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무는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갑목이 추절, 동절, 즉 가을 겨울에 태어났을 때뭐 이때는 다 자란 성목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춘절이라든가 하절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자라는, 아직은 자라야 될 생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에요. 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춘하절은 갑목은 성목이 아니라 생목, 자라나는 나무로 보게 되고요. 특히나 인목은 초춘에 해당이 돼요. 초춘, 아직은 차가운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나무가 이때 꽃을 피우고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한 화의 기운이 있어야지만 갑목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추울 때는 나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활동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따뜻한 3월, 4월 정도 돼야지만 철쭉도 피게 되고 여러 가지 꽃나무들이 잎사귀들이 좀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다음에 동백이라든가 내지는 저기 목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꽃몽울을 튀어서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만 빨리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초춘이라고 하는 이 인월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이때 화는 병화 같은 것이 있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가장 먼저 있어야 될건 화가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나무가 뿌리가 마르지 않아야지만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인데, 햇볕은 쨍쨍 봄에 햇볕은 잘 들어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게 된다라고 하면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오히려 말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일단 추운 것을 먼저 따뜻하게 해주는 병화가 있어주면 좋겠고요. 병화가 있은 연후에는 반드시 수가,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뭐예요? 갑목이 뿌리가 줄기가 촉촉하게 윤택하게 되고 그다음에 화가 있게 되면 따뜻한 햇볕이 쬐게 되니까 갑목이 꽃몽우리를 활짝 피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쪽 사주 같은 경우 먼저 봤던 사주는 인월에 태어나가지고 화를 봐야 되는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일지에서 신금을 봐서 인신상충이 돼서 월령이 깨져버렸고요. 그리고 자수 같은 경우는 있어서 나쁘진 않지만 월령 자체가 깨진 상태에서 물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뿌리가 다 상해져 있는데 물만 주게 되면 나무 뿌리가 오히려 썩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 경금은 목을 또 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주인데 비슷한 사주인데 자 이걸 보시면은 갑목이 인월에 태어났고요. 이거는 신금을 보지 않아서 상충되진 않아서 인목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오화를 봤죠. 오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인오술 화 국이라고 그래. 인오술 화국이라고 해서 이거는 삼합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술자 자체는 없다 하더라도 인과 오가 있게 되면 이거는 준삼합이 돼요. 준삼합이 돼서 지지로 화국을 형성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경금 투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토도 투출되어 있는데 이 사주는 인신상충 돼서 경금도 약화되어 되어 있긴 하나 이거는 화국이 형성돼서 경금 자체가 뿌리 자체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사주는 무토가 뿌리가 없죠. 단이 사주는 지지로 화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무토가 뿌리가 튼튼합니다. 무토가 이거는 약한 무토가 아니에요. 지지로 화국이 형성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도 토가 무토는 뭐예요? 양토로서 이거는 건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습기일까 습기가 많게 되면 물먹는 하마라든가 신발 같은 경우에도 신문지가 이렇게 구겨서 넣게 되면 물기를 이렇게 빨아들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월에 인호술 화국 지지로 화국을 형성했는데 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 그래도 인월에 건조한데 무토가 있게 되면 더 건조함을 가중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수가 있어도 무에무덕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봄에 화국을 형성해가지고 마치 봄이지만 초여름같이 굉장히 뜨거운 그런 여건이 됐고 수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무가 마르게 되고요. 땅도 마르게 되고 그다음에 경금 자체도 화국이 형성되니까 경금 자체도 뜨거운 열기에서 녹아버릴 그런 지경에 있는 겁니다. 이 사주는 절실하게 화가 필요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주는 그야말로 봄에 가뭄이 든 추난이든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봄에 물이 없으니까 산에 있는 나무가 물이 없으니까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는 것인데 무토 재성이 있어서 어떤 분들도 갑목 입장에서 무토는 편재이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가 아니라 저 편재라고 하는 것은 수가 부족한데 수가 들어오게 되면 수를 갖다가 빨아들이는 물먹는 하마같이 수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편재는 나한테 이 갑목한테 도움을 주는 편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해를 주는 그러한 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춘한이라고 그래요. 이춘 봄춘자에다가 가물한 자, 즉 봄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사주는 반드시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그렇죠. 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임신시가 돼도 나쁘지 않아요. 아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임신상충에서 임신이 된다라고 하면 얘는 깨져 있고요. 지지로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왕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화국이 형성되고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 사주하고 달리 임신시가 돼도 크게 문제될 바 아니고요. 계유시가 돼도 이 사주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절실히 필요한 중에 이때 금은 목을 극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수의 뿌리가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갑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을 작보라는 용도가 아니라 오히려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금이 있는 것이 더 좋다. 왜냐?
화국이 형성되고 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만 있게 되면 왕토에 의해서 수가 더 빨리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 근원을 금으로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이 와도 되고 임신계유시가 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생시가 아니라 신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인오는 인오, 아까 인오술 삼합, 즉 인오준삼합이 돼서 화국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오화,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밑으로는 뭐예요? 오미육합이죠. 오미합화가 돼서 이건 육합이 됩니다. 그러면 지지로 완전히 화국을 형성하게 되니까 초춘의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사주는 뭐예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화국이 형성됐기 때문에 4월, 5월만큼 뜨거운 맹렬한 열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온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원래는 한 15도, 10도 이 정도면 적정한 온도에 해당이 되는데 마치 뭐 초여름같이 20도, 25도까지 올라가는 이상 기온인 거죠. 이상 기온. 그러면서 가뭄이 바짝 든 것에 해당이 돼요. 금이 있어서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었을 때 아까 말했던 임신시라든가 계유시 같이 수가 있었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지만 수가 전혀 없는 화국을 형성한 상태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에 의해서 금도 녹아버리지만 이 금은 결국은 또 목을 극해할 수 있는 물론 이제 화에 의해서 크게 억압을 받아서 목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극해할 수 있는 힘은 좀 미약하다 하더라도 사주 전반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무도 바싹바싹 말라 있죠. 그 다음에 화국이 형성돼 있으니까 몸이 건조하죠. 무토가 있으니까 건조함을 더 강조시켜 버리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있었을 때 금생수해서 이 사주를 좀어 뭐야 촉촉하게 윤토할 수 있는 윤토하고 갑목을 촉촉하게 생장할 수 있는 물기를 마련해 줄수 있을 것인데 수기가 한점 없으니까 마치 이거는 봄에 가뭄이 심하게 든 춘한이 심하게 든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이 경금이 있어도 용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금이 화에 의해서 파극이 됐죠.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폐라든가 대장 같은 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혈액도 해당이 돼요. 혈액 그죠? 그 다음에 바싹 말라가지고 목이 나무가 고갈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간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고치기 어려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쪽도 간담, 혈액, 폐, 대장 같은 것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 금이 화해에서 녹게 된그 화해에서 파급되게 되니까 결석 같은 것도 많이 걸려서 좀 고통을 많이 결석 같은 거 잘못 걸리면 엄청나게 아프다라고 해요. 이 사주는 가장 중요한 건 수기가 하나도 없어서 중화를 이루지 못한 많이 평고한 사주고 나무는 말라서 시들게 되고요. 금은 화에서 녹게 되고 화토만 많아지게 되니까 이 사주는 뭐예요? 토는 왕에서 산은 높은데 그 안에 있는 모든 풀이라든가 나무는 다 말라 있는 상태. 바위도 뜨거운 열기에 있어서 뭐예요? 녹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되면 건강 쪽에서 많이 좀안 좋은 현상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장결석, 요도결석 같은 것으로서 많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담배 같은 거 피면 폐 같은 것, 내지는 혈액 같은 것, 간암 같은 거술 많이 드시면 많이 그러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대운이라도 좀 뭐라 그럴까? 좀 금수향으로 갔으면 특히 금만 들어오면 안 되고 수가 있는 상태에서 금이 들어온 건 괜찮지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이 들어온 건다 그렇게 좋다고 볼수 없는데 운마저도 목화운으로 갔으니까 대체적으로 뭐야 조열한 그러한 사주가 되죠. 이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현기증 같은 것들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 조갈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성격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날카롭고 좀 까다롭고 뭐랄까. 그런 성격을 좀 갖게 돼요. 사주 운 자체가 그렇게 원국 자체도 많이 편고한 사주에다가 운세 자체도 그렇게 좋은 운세는 아닌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인월의 초춘이라 하더라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있은 경우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갑목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